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기도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제 제자들을 돌아보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런 초심들이 다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제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재판받으실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로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택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 길에 있을 때, 물고기를 낚을 때,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 그랬을 때 너희들이 무슨 마음 갖고 나를 따라왔니? 그리고 3년 동안 뭘 배웠니? 초심으로 가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정신없이 하다 보면, 또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잠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신뢰했던 믿음의 선배 또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타락한 교회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험 없고 영적인 감동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어떤 강력한 체험을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것으로 근근히 버텨온 신앙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가 이런 혼란이 올 때에 우리가 되돌아가는 방법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제일 빠른 길은 높은 데 올라가거나 제일 밑에 다시 내려가는, 계속 내려가는 방법을 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골목길에서 계속 헤맬 때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면 큰 대로로 다시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초심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그 방향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한 부분, 부르심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니까 두 가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는 친구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 그리고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개념과 친구라는 개념은 많이 다르죠. 옛날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존재예요. 그냥 수직적인 관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배우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대등한 관계죠. 서로 격 없이 대할 수 있고 주고받고 동등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 이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 친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오늘 다시 출발하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닮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음악하는 분들, 미술하는 분들, 또 체육 또는 어떤 특정 분야의 학위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나는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이게 자기 이력이 들어갑니다. 나는 누구의 지도 교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연주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자기의 굉장한 가치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예요. 나무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는데요,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그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잘 정립하라는 거예요. 농부는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 과수원을 하는 분들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매년마다 농어촌 선교할 때마다 사과밭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과밭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우리가 여름에 그 농어촌 선교하다 보면 사과가 잘 이제 이거 있을 때 그때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한테 과일 계절 물어보면 잘 모른대요. 예. 딸기도 12월에 1월에 나오는 줄 알고 뭐 수박도 뭐 사계절 다 나오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사과는 그때쯤 되는 거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교인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보면 물욕이 생겨서 마치 하와가 된 것처럼 그걸 따시려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 꼭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리죠. 이거 전문 용어로 독박을 씁니다. 독박을. 이거 하나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이 밭다 사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기후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너무너무 탐스럽고 이쁘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야, 이 가지들 참 대단하구나. 야, 이 가지들 정말 대단해,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과를 만들어냈을까? 야, 이 가지 정말 내가 집에다가 가져가고 싶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과나무 대단하다. 야, 농부가 참 잘 가꿨네. 이게 지극히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과나무 가지면 사과나무를 맺는 겁니다. 농부가 그리고 사과나무 본체가 어떻든 우리가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낼 뿐인 것이죠. 오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까 읽으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가지는 포도나무 본체에, 이 나무 본체에 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많이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의 크기에 따라서 영양분을 많이 받는 가지의 어떤 그런 능력에 따라서 아마도 열매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열매도 못 맺냐? 넌 바보구나. 넌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더 많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좋은 환경, 경험, 내가 가진 부, 권력,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복이 많아서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지는 어리석은 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가지라는 거예요. 본체가 주신 그 진액과 영양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된 우리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지에 포도나무가 잔뜩 붙어 있어요. 야, 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나 굉장한 성공과 부를 이뤘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가지에서 내가 떨어지는 순간 얼마 가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맺는 가지와 못 맺는 가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체에 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사적으로 주님, 난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느슨해지고 낙후되는 거, 여러분 이걸 용납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또 어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하는 많은 것들, 또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계속 머리에 맞대고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런 이런 많은 노력의 여하에 우리들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던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왜 가지는 가지 자신이 본체에 붙어 있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내 믿음이 소홀히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결실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시간 나면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본체에 붙어 있을 때라야 가치가 있는,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본체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의 사명이 없는, 그러면 탁 쓰러다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존재 가치는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처럼 3년 동안 살았지만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분명히 제자로 살았고 제자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열매, 악한 열매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결국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제자였는지 제자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그 누구도 변호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가 된 증거는 열매라고 했는데 이 열매는 세상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예화에 내기도 민망할 정도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장성하고 이제 중년, 노년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한 사건 있었습니다. 그가 67세 때, 1914년이었습니다. 67세 때, 1914년 12월에 그 연구실이 다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꽤 유명한 발명가였죠. 그 아들 24살 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연구실이 확 불타는 걸 보면서, 분명히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이 타날 줄 알고 막 미친 듯이 아버지를 찾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연구실 불타는 걸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백발이 휘날리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아버지의 초연한 모습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후기를 적었는데요, 그가 쓴, 찰스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전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67세였고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길에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소리쳐 말했습니다. 찰스, 내 엄마는 어디 있느냐? 제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엄마를 찾아라.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평생 이런 구경은 다시 못할 거야.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타고남은 자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재난 속에서 더 큰 가치가 있단다. 그동안 우리가 한 모든 시행착오들이 남김없이 불에다 타버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불과 3주 후에 그가 측음기를 발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어느 날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좀 부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초라한 성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뾰족히 이뤄낸 것들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야, 그때 집 사놓을 걸, 빚내서라도 사놓을 걸, 전세집 구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뭐하고 살았는가, 애들 대학 학비 마련하지 못할 때 가슴이 메어지고 여러 가지 슬프고 서글픈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내 존재가 너무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이 에디슨을 생각해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내 모든 시행착오로 불태워 주신 것이지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가지에서 그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이 나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가지가 된 것입니다. 밖에 버려져 쓰레기처럼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토막 같은 우리들을 접붙임 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시고 왜 초라해 주시고 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십니까?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폐송 때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이 금년에 선택한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꿈을 만들 수 있는 창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한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몸에 딱 붙어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요? 나무토막, 가지토막인데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어 힘으로도 우리에게서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기만 함. 결사적으로 오늘 이를 악물고 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결심하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않습니까? 많은 친구가 있지만 A친구, B친구, C친구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매겨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매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또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격이 좀 뾰족하기도 하고 배려도 안 하고 그냥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뭐라고 얘기하면 톡톡 속이 나고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딱 하세요. 요즘 유행어로 너 친구 없지? 너 친구 없지? 딱 맞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친구가 있을 리가 없죠.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이유 없이 내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서 내가 뭔가 희생한 만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운명처럼 너 나하고 평생 친구야 이렇게 맺은, 그 친구로 맺은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날입니다. 희생이, 정말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그날에 넌 너무 고마운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너 친구 할게, 친구하자 우리,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젠가 갚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날입니다. 친구가 되는 비결은 바로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된 결정적인 날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상에 친구가 많지만 예수님 같은 친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두들겨 맞으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무참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주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친구는 이 필로스라고 해석하죠. 우리 필로스 중창단도 있잖아요. 이 친구, 필로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육의 친구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친구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육신의 친구처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지든지, 낮은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하든지 말이죠. 이 너무나 격차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친구를 하겠어요? 주인과 하인이, 사장님과 저 말단 직원이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어떤 말단 직원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이나 뭐 경력이나 위치에 따라서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와 친구가 되었다는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 신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의 죄인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친구가 되는 것은 누가 이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연예인들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랑 한번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야, 나 누구 알아? 특별히 사진 딱 이런 거 핸드폰 안에 찍어가지고 딱 보여. 야, 요즘엔 그냥 저는 뭐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방탄소년단은 친구를 하고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이거 하나 보여주면 어디 가도 전도가 될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친구로 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죠.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죄인인 주제에 수갑 차고 들어온 주제에 경찰서에서 큰 소리 치죠. 그러니까 다 꼼짝 못합니다. 야, 너그 서장하고 나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임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영화 안 보고 맨날 말씀만 봐서. 그냥 서장 한번 안다고 그 경찰서에서 죄수 수갑 차고도 큰 소리 치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당당하셔야죠. 당당하셔야죠. 왜 세상 권력자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왜 괜히 기죽고, 왜 연약한 척하고,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니까요. 할렐루야. 친구 중에서도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친구 중에서도 진짜 친한 친구를 요즘 뭐라 그래요? 찐친. 찐친. 꼭 중국말 같기도 해요. 찐친. 말 나온 김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짜장면을 중국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짜장면?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짬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짬뽕. 그 다음 싼 거. 예, 이상 끝. 찐친이 뭐냐면 진짜 친한 친구를 찐친이라는데, 찐친이 된 이유는 날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찐친은 날 위해서 희생한 사람.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귀한 친구를 만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한, 뭘 어떻게 해요? 희생하면. 네, 희생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예수님이 너 내 찐친이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하자고 해도 내가 친구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누군가 찾아가서 성도님 저하고 좀 친구 좀 할게요, 저 친구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를 위아래 흩어보면서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유, 그냥 친구는 무슨 친구, 그냥 목사님과 성도 관계로 있죠. 그러면요, 제가 상처받아. 그죠? 굉장한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하자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친구해서 손해볼 것 같아. 죽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 그래? 저 사람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십자가 지라 그래?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친구 안 해요, 하나님.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가 된 비결은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월남전까지 같이 갔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게 실화인데요. 이 두 친구가 고등학교, 중학교 뭐 다 같이 다니는 동창인데 군대까지 같이 가고 월남전도 같이 갔어요. 한 부대에 배속돼서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적탄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가서 구하겠다니까 다 말려요. 소대장도 못 가게 말려요. 야, 지금 너 가면 너도 죽고 저 친구도 어차피 죽을 건데, 야,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 그냥 뿌리치고 뛰어가서 그 친구를 들쳐메고 오다가 자기도 총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결국 뒤에까지 끌고 와서 탁 눕혔는데 친구는 이미 숨이 져 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소대장이 큰 소리십니다. 야, 너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냐. 내가 하지 말라니까. 이 친구 어차피 죽었잖냐. 너도 총에 맞고 이게 뭐냐. 막 호통을 치니까 웃으면서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저는 잘 갔습니다. 친구가 마지막 죽으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외롭고 죽어가는 처참한 전쟁터에서 단 한 사람, 날 살려주기 위해서 달려올 친구가 있다면 바로 너였을 거야. 난 널 기다리고 있었어. 고맙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뭡니까? 세상이 다 우리를 친구같이 없다고 여기고 다 우리를 버리고 실패자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다 우리를 버릴 때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마운 것은 우리가 가지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치른 것도 아니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 아양을 떨고 돈을 쓰고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제자가 되고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고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친구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엔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은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제자의 됨을 증명하는 열매를 냈을 때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본체에 붙은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은 대단한 노력이 또 헌신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 내 시간과 정열과 내 양보와 이런 모든 투자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 기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수고하고 집중해야 낼 수 있는 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놓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곧 나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말을. 십자가가 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는 타고 가는 것이었다. 예. 이렇게 멋있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인 줄 알고 무겁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십자가가 나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혼자 외동딸 하나를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냥 이 외동딸 하나가 식구고 자매 같고 언니 동생 같고 정말 엄마와 딸로 친하게 지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또 힘들게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까지 다 보내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 시집 가기 전날 밤에 엄마랑 한방에서 끌어안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눈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엄마가 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가 한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뭔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엄마한테 뭔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 시집 가서 너무 미안해요, 엄마. 엄마 나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외로워질 엄마를 향해서 울면서 얘기할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내 생명이었어, 내 생명. 너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난 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건 바로 너야. 그러므로 너한테 엄마는 참 고맙다. 너는 내 은인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주님께 단단히 붙어있게 만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어. 오늘 내가 이처럼 살아있게 된, 견딜 수 있게 된, 이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니까 뭔가 자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친구도 없고요. 그러나 뭔가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도 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동부의 해변가에 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유원지가 있는데 이곳에 많은 이제 휴양객들이 그 수영복을 입고 또 맨발로 막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든 상점이든 해변가에 아주 뭐 모래판이에요. 또 물놀이하는 기구들 그대로 갖고 막 들어오니까 흠뻑 상점이 막 물바다가 되니 막 넘어지기도 하고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상점들이 문구를 하나씩 편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수영복 차림 출입금지, 맨발 출입금지, 뭐 물놀이 기구 가지고 들어오지 못함, 밖에 두고 들어오시,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고 일반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게가 발상에 전환을 해요. 그리고 그 편말 때문에 그 가게는 매우 유명하고 매스컴도 타게 되고 대박 상점이 됩니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수영복 차림 환영, 맨발 환영, 어떻게 들어오셔도, 뭘 가지고 들어오셔도 환영,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해서 청소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도의 경영 전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태도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도의 어떤 생각,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얻을 거야, 많은 친구를 얻게 될 거야, 많은 영광을,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쓸모없는 나를, 길바닥에 쓰레기 같은 나를, 버림받아 마땅한, 불태워버린 마땅한, 썩어져가는 가지 같은 우리를 예수님 귀한 본체에 붙여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나를,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그 은혜 갚고자 살아가다 보니 오늘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가 충만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한 제자의 삶, 행복한 친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가 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를 맺게 되고 뭐 애인을 처음 만나게 돼서
오늘 첫날이 하는 날 뭐라 그래요? 1일.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 간에 길을 잠시 잃어버렸던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오늘 다시 첫날 예수님 만난 1일처럼 오늘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